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중부 가운데 우리 탈북민들을 동남아 센터에서 잘 훈련시키고 있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출국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저에게도 이 미국 사역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10일 정도를 미국 각 지방을 다니면서 비욘드 유토피아 이 영화를 함께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역할과 탈북민 구출에 대해서 많은 강의와 일정이 잡혔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달 10일 넘는 이 사역의 길이 제게는 건강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통스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구출될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출국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12시간을 비행 끝에 이곳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미주 복음방송에 들려서 갈렙 선교의 사역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LA에는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살고 계시고, 또 그 와중에 크리스찬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군다나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한국에서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첫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된 교회와 영화관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곳에 동참한 많은 우리 갈렙선교회 사역자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갈렙선교회 지경을 넓혀서 저 지금 중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갈렙선교회를 통해서 구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남북의 1200만의 이산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 주셔서 갈렙 선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남북 복음 통일의 길에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미국으로 가는 모든 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특히나 이 일을 통하여서 중국에서 북송다결 위기에 처있는 2,000명의 우리 탈북민들과 그 두려움에 떨면서도 구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갈렙선교에 소속된 우리 탈북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동남아 센터에서 코로나 이후에 구출된 우리 자매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하나님, 남북 복음 통일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미국 투어에 갈렙선교회 저 대표인 김성훈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저희와 함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남북 복음 통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반도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